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펀 텔레콤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66mm, 높이 18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266mm, 유닛을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하이트를 186mm로 입력하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 모드, OK 버튼을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디폴트 사이즈 위드를 260mm, 하이트를 18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3, 버티컬 디바이더스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만듭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그려진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해 줍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Ctrl, A를 눌러 그려진 격자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을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 화면을 작업하기 편한 흰색 배경 화면으로 바꿔 넣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직사각형을 만드는 도중 마우스를 떼지 않고 방향키를 왔다갔다 하면 곡선의 둥근 정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어느정도 적당히 두껍게 해준 후 면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해주고 선색은 C0, M0, Y0, K40으로 설정해줍니다. 사각형 안쪽에 핸드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귤 툴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색을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렉탱귤 툴로 위쪽에 흰색 띠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띠는
C0, M0, Y0, K100 검정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오페시티를 40%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한 후 중앙으로 정렬하도록 합니다. 핸드폰 화면의 상단 부분을 확대한 후 이번에는 안테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Alt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수평 방향으로 정확히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D를 눌러 총 5개 정도 개수가 되도록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높이를 변경시켜 다음과 같이 안테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핸드폰 화면 상단 오른쪽 부분에 블루투스 표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표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안쪽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배터리 표시의 외곽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배터리의 꼭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없음, 선색은 C0, M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핸드폰의 홈 버튼을 만들기 위해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아랫 부분에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C0, M0, Y0, K70, 면색은 Gradient 툴을 더블 클릭하여 Gradient 패널을 열고 Type은 Linear. 첫 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90. 두 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때 로케이션을 5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홈 버튼 원안에 박스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Rounded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도 1포인트보다 조금 더 두껍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C0, M0, Y0, K9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일립스 툴로 방금 그린 원보다 작은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C0, M0, Y0, K30 두께를 두껍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도 두 개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디어스, 앵글은 0도, 첫 번째 슬라이더는 C80, M70, Y20, K0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 슬라이더는 로케이션을 100으로 설정한 후 색상은 C90, M85, Y60, K4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귤 툴을 선택하고 카메라 옆에 스피커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60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당한 두께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정렬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둥근 사각형의 안쪽 가장자리에 작은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합니다. 면색을 C0, M0, Y0, K6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Alt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되도록 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 더 복사하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 메뉴를 선택하고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대화 상자에서 스페이싱을 스펙파이드 스텝스 숫자는 9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들이 생겨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한 줄의 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위쪽에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 합니다. 세 줄의 원을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둥근 원 밖에 있는 작은 원들을 선택한 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선택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핸드폰의 위쪽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확대한 후 펜틀로 버튼 모양을 그려봅니다. 핸드폰 버튼의 면색은 그래디언트를 더블 클릭하여 그래디언트 대화 상자에서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도. 첫 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30. 두 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15. 세 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40. 마지막 슬라이더는 C0, M0, Y0, K10 해서 총 4개의 슬라이더가 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은 12. 세 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은 24로 위치시킵니다. 핸드폰 버튼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옮긴 후 길이를 살짝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복사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누른 채 복사하고 크기를 살짝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에 반사 느낌을 주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핸드폰 모양에 맞춰 삼각형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오브젝트의 면색을 C0,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Opacity를 45로 입력하여 투명하게 만듭니다. Selection Tool로 모든 핸드폰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 S를 눌러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둥근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디자인 용구에 주어진 모양대로 곡선을 그립니다. 면색을 C55,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곡선도 그려주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곡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디자인 원고대로 나머지 부분을 펜툴을 이용하여 그린 후 얇은 문양의 면색은 C70, M15, Y100, K0 선색은 없음. 두꺼운 부분의 면색은 C15, M0, Y35, K0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꽃문양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에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꽃문양 곡선을 그립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을 그린 후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곡선을 완성한 후 면색을 C4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모양도 펜툴로 그린 후 줄기 중간에 곡선 부분은 면색 C20, M0, Y90, K0 역시 선색은 없음. 아래쪽에 잎사귀 부분에 색을 C4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완성된 꽃문양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꽃문양 B도 다음과 같이 펜툴로 그린 후 면색을 C0, M0, Y0, K1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펀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펀을 입력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를 에어리얼 볼드로 설정한 후 스트로크를 적당히 두껍게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두꺼운 글자가 되도록 합니다. 펀을 선택한 후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선도 역시 면으로 변환해 줍니다. 윈도우 패스 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면 모두 하나에 합쳐진 오브젝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각진 모서리를 부드러운 원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의 끝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 글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우선 F 글자의 분리할 위치에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분리할 쪽에 선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툴로 분리할 부분에 곡선을 모두 그려준 후 모두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분리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각 부분에 적당한 색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부분의 면색은 C0, M100, Y0, K0. 노란색 부분의 면색은 C0, M35, Y100, K0. 파란색 부분의 면색은 C100, M0, Y0, K0. 나머지 초록색 부분의 색상은 C55,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로고를 함께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 메뉴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266mm, 하이트를 18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함께 선택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정렬해 줍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근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구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하여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티스틱에서 팔레트 나이프를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16, 스트로크 디테일은 1, 소프트니스는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으로 변경한 후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구름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전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설정한 후 화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확장하고 이름을 배경무늬 원으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름을 배경무늬 2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펀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 스무스, 뎁스 90, 사이즈 10픽셀, 소프트는 8픽셀로 설정하고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오페시티는 35, 디스턴스 7, 사이즈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둥근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배경무늬 3으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항상 작업 시작과 도중에는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무궁화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무궁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무궁화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무궁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를 엽니다. Colorize를 체크하고 Hue는 28, Saturation 60, Lightness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을 단색으로 바꿉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연꽃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연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Ctrl C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연꽃으로 변경한 후 레이어 위치를 무궁화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Colorize Check, Hue 0, Saturation 70, Lightness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파일, 오프 메뉴를 선택하여 흰 꽃을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흰 꽃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흰꽃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흰꽃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은 흰꽃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하고 Ctrl T를 눌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꽃 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이름을 흰꽃 2로 변경합니다. 꽃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필터 효과는 CMYK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부득이하게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한 후 필터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한 후 대화 상자가 나오면 톤 플래턴을 선택하여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고 아티스틱 페인트 덥스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6, 샤프니스는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른 꽃 레이어에도 같은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른 꽃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같은 옵션에 필터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된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 이미지 모두 다시 CMYK 컬러 모드로 돌아옵니다. 돔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흰꽃 온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오페시티를 40,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 해제, 앵글은 마이너스 30, 디스턴스 5, 사이즈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다른 꽃 레이어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흰꽃 원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trl 누른 채 나머지 꽃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핸드폰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핸드폰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모든 꽃 레이어와 배경무늬 1, 배경무늬 2,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해제하여 잠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레이어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흰 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합쳐진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 생긴 레이어 이름을 핸드폰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화면의 중앙 부분을 직사각형 형태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Delete를 눌러 중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핸드폰 화면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화면 레이어에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핸드폰 화면에 맞게 크기를 줄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좌우를 늘리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핸드폰 화면에 딱 맞는 이미지 크기로 배치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핸드폰 화면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너 섀도우,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5, 사이즈 7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펀 1로 변경합니다. 펀 1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 사이즈를 3픽셀, 컬러를 C0, M0, Y0, K 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외곽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복사하여 핸드폰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V를 눌러 다시 로고를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펀 2, 펀 3으로 변경합니다. 핸드폰 상단에 위치한 펀 3은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Lightness를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하단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이름을 하단 바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전경색을 C40, M90, Y70, K45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Opacity는 70으로 설정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디자인 온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에 눈을 끄고 파일, 세이브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한 후 파일, 세이브 에즈를 눌러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퀄리티는 12인 가장 높은 숫자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Orientation은 가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argins에 스샷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은 12, 버튼 12, 레프트 15.5, 라이트 15.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의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가져다 놓습니다. 줌 툴로 왼쪽 위쪽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 후 가이드라인을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기 힘들면 X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3mm 위치에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3mm를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여 위쪽에서 186임으로 183 지점에 안내선을 만들고 다시 왼쪽에서 266 지점이므로 263 지점에 안내선을 만들면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아온 후 다시 왼쪽 위쪽을 확대한 후 이번에는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정확한 길이로 설정하기 위해 L에 5를 입력하면 5mm의 정확한 길이로 재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도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은 후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각각 모든 귀퉁이에 복사하여 정확한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선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Place 메뉴를 선택하여 01.jpg를 불러옵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배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는 266, H는 186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글자가 들어갈 위치에 글 상자를 그립니다. 똑을 입력하고 Ctrl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적당한 폰트로 설정합니다. 글자의 색상은 C40, M70,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일반 글자들을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용어를 참고하여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꽃 문양에 맞춰 패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둥근 잎사귀 문양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선색과 면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하고 그려진 원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폰트와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텍스트도 모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단을 확대한 후 글 상자를 만들고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도듬,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한 후 위치를 재단선에 맞춰 배치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합니다.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우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